네, 지난해는 산업화 이후 역대 다섯 번째로 더웠던 한 해였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지는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고 그 여파로 폭염과 홍수가 잇따르면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산림마저 줄어들며 지구 환경에 재앙적인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상준 기자가 위기에 빠진 지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균열이 생긴 빙하 틈으론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극심한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전망도 심각합니다. 산업화 대비 지구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파리 협정을 따라도 2100년까지 전 세계 빙하의 절반이 유실되고 지금 같은 개발 속도로 2.7도가 상승하면 68%가 사라집니다. Glaciers are currently one of the largest contributors to sea level rise globally. Additional 100 or 115 millimeters of sea level rise over the next century. 지구 반대편에선 아마존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며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냈지만 점점 그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아마존에서 파괴된 열대우림의 면적은 35,193제곱킬로미터로 경상도와 대구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축구장 3,000개와 맞먹는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개강과 벌목을 이유로 브라질 전역에서 훼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재집 권한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 보호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Não há segurança climática para o mundo sem uma Amazônia protegida. 지난해 파키스탄에선 악몽 같은 비 피해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11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27에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보상안이 통과돼 진전을 이뤄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The devastation of climate change is real. 기상이변에 따라 지구촌이 더 큰 충격과 피해를 입기 전에 전 세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